네, 그럼 기자회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정 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이 신도시나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. 예컨대 지금 두 번째 순번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은 LH 같은 소속, 같은 지역본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. 저희가 오늘 지금 발표한 것은 제보를 받고 하루 동안 조사한 내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있을 수밖에 없고요. 이 동그라미가 개발 일원입니다. 그리고 지목한 직원이 이 가운데로 해서 가운데 쪽으로 부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그 토지주택공사 내부 규정, 보상 기준 같은 걸 보면 이 100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토 보상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토 보상이라는 게 토지 신도시 개발 이후에 이걸 수용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토지를 대신 보상을 하는 겁니다. LH가 그런 시스템들을 그 내부의 어떤 부패나 청렴을 강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, 준법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를 해달라라는 어떤 것이고요. 감사합니다. LH 직원들.